오늘 내 얼굴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치, 속상하다, 속상해. 뭐야? 너는 이쁘네? 너는 되게 잘생겼잖아. 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아우, 오늘 제가 파마를 하고 왔어요. 파마를 하고 왔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이 머리를 생각한 게 아닌데 진짜 좀 못생겨지지 않았어요? 아, 뭐 이거를 말씀드릴 게 아니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녀석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제 몬소니아 멀티피다라는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멀티피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 녀석의 정확한 학명은 멀티피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코카울론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르코카울론 멀티피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르코카울론이 이제 몬소니아 속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명은 몬소니아 멀티피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녀석을 바로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 녀석 속을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어디 한번 보자고. 오늘은 좀 작아가지고 볼만하겠어요. 뿌리가 나왔네. 얘가 이제 수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뿌리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차차차. 그리고 이 멀티피다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물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실 때, 성장기 때, 이제 가을에서 봄 초 있죠. 봄 초에 이제 얘네가 잎이 지기 전에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좀 약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막 듬뿍 주시는 것보다는 약간 화분의 반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우 이쁘다. 위에 참 특이하게 생겼죠. 제가 그래서 얘를 분갈이하려고 가져왔어요.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니, 머리가 참 가지 않게 나왔다. 자, 흙을 좀 털어주고. 자, 보여드릴게요. 와, 이 목대 보세요. 얘가 처음에는 이런 색을 좀 내다가 이렇게 초록빛이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회색과 이제 갈색으로 변합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성장할 때 딱 이런 식으로 커요. 너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색으로 변한다는 게. 자, 이 녀석을, 자, 오늘 분은 여기다 할 건데,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사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짱짱이로 할 겁니다. 어떻게 해볼까? 얘는 진짜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이렇게? 아, 좀 삐뚤게 하고 싶은데. 일단 심어보자. 생각을 하지 말고 심어보자고. 이제 멀티피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토가 있는 그런 분에 심으셔도 괜찮아요. 얘네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좀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토가 좀 들어가 있는 이제 흙을 쓰셔도 되게 무난하게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나미비아에서 온 아이고, 직광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사르코카울론 멀티피덤에서 이제 몬소니아 멀티피다로 이제 아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멀티피덤도 예전엔 그 말이 맞았는데 이제 그게 멀티피다로 바뀌었습니다. 아예 이름 자체, 종명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르코카울론 속에서 이제 몬소니아 속으로 이제 통합이 됐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르크 카울로 이제 크라시 카울레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크라시 카울레 알죠? 그 가시 막 무섭게 달려 있는 애. 이제 그 녀석도 이제 몬소니아로 이제 저 성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눌러줘야지. 설명하느라고 이게 설명하면서 또 분갈이 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처음에 지금은 조금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 벌써 다 했네. 역시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은 편하단 말이야. 얘는 그리고 제가 분갈이 한 후에 일주일 뒤에 물을 주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물을 먹은 지가 이제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거기 시기에 맞춰서 조금 해볼까 해요. 어디 보자. 그럼 얘네는 직강을 아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방그늘에서도 충분히 이제 키울 수 있는 아이지만 이제 직강에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여름에 휴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에 온도를 조금 조심해 주시고 습도, 특히 습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곳에 이제 두시고 키우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여름에 물을 주냐 안 주냐, 여름에도 물을 주셔야 됩니다. 가볍게 이제 분무기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얘는 영하 8도까지 이제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 꽃은 여러분들 제가 카드 한번 사진 올려드릴까요? 사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제 분홍색 이제 자홍색 이런 색들이 이제 꽃을 많이 피는데 간혹가다 이제 하얀색 꽃이 핀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하얀색 꽃이 피죠. 저희 건 하얀색 꽃이 피어요. 아, 얘는 어떤 색이 필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쇼츠로도 요즘 보셨을 거예요. 하얀색 꽃 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하얀색 꽃이 많이 피는지 모르겠어요. 물티피다 가져올 때마다 항상 하얀 꽃이 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얀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물티피다가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얀색 꽃이 피니까 아마 얘도 하얀색 꽃이 피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가져온 애라서 하얀색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얘네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 느려요. 다들 아시죠? 그냥 성장을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성장은 한다 보이긴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초록색 거로 이렇게 변한 것들 있죠. 이게 다 성장한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돼요. 성장하긴 해요.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자, 이 녀석을 근접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이쁘죠? 어때요? 어울리나요? 어울리죠? 아, 얘네 모양이 참 독특해. 그리고 얘네가 지금 휴면기 들어가려고 이제 이제 하엽질라고 막 준비 중인데 이렇게 하엽지는 모습도 굉장히 이쁘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솜털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아. 얘네가 그리고 물이 고프면 이 솜털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축축 처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네가 직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곳에 이제 놔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얘네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 꼭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면기 들어가잖아요. 휴면기 들어갈 때 이렇게 분무기로 이제 겉에랑 이제 겉흙만 좀 젖을 수 있게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물티피다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문의 주시고요. 이쁜 아이들 있으니까 한번 문의 주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상한데? 여튼 문의를 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